경원자 관계와 소의 이익인데 경원자 소송에서는 소재기 적법성을 물어보면 이때는 소이익에 관해서 꼭 써줘야 됩니다. 제3자가 경원자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애시당초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익이 없다,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이익이 소이익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 내용은 많이 쓸 건 아니지만 두세 줄이라도 꼭 써줘야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좀 자세히 하는 내용이긴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세요. 갑도 있고 을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본 강의 하게 되는데 둘 다 신청을 했는데 얘한테만 인용 처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다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을이 갑에 대한 인용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을이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갑에 대한 인용 처분을 취소해봤자 어차피 을은 인용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갑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툴 그런 소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네요.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경우에 소익이 있느냐? 있다는 건데 선택형 질문에서는 있다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사례로 나올 거에 대비해서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기본 강의 내지는 판례 강의에서 좀 자세히 배워야 돼요. 3개년 판례 같은 데서 3년이 지난 판례지만 이런 판례는 워낙 중요하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 보면 기속력, 기팔력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